여기는 욕지도 도동 해변 내려가는 길입니다. 저희 차는 저기 위에 있어요. 지금 욕지도는 수도 공사. 와, 귤을 여기 다 버렸지? 이제 귤을 다 버렸다 여기. 수도 공사를 해서 여기 길이 안 좋습니다. 오는 길이 아주 그냥 천천히 왔습니다. 땅을 다 파놨어요. 도동. 여기는 낚시로 유명하죠? 도동 해수욕장.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. 도동이고, 저쪽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덕동. 덕동 해변, 여기는 도동 해변. 아우, 귤 냄새가 나냐? 귤 냄새가 난다. 와. 야, 귤이 많구나, 여기. 귤이 많아요. 아, 욕지도 귤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아, 귤 봐. 많구나, 여기도. 차 내려오기가, 길이 여기, 욕지도 오시면, 해변가가 전부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야 돼요. 근데, 어떤 길은 굉장히 좁고, 캠핑카 가기 굉장히 힘든 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, 한번 내려가기 전에, 한번 걸어서 차를 입구에다 세워놓고 걸어서 한번 쭉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번 길을 보고 상태를 보고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.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. 제가 예전에 한번 고생했어요. 오케오! 닭소리도 들리고. 여기 길이 그래도 넓네. 이 정도면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길이 넓어졌는데? 예전에 여기 길이 굉장히 좁았었는데? 길이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, 모르죠? 조금 더 내려가면. 이쪽 길은 넓고, 여기서, 여기서도 괜찮네. 도동. 이게 여기가 문제구나. 공중 화장실. 저라 여기 화장실이 있다. 여기는 뭐야, 길이. 골목길이고,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만. 이렇게 해서, 이 정도면 뭐, 캠핑카가 내려와도 될것 같아. 이쪽 길이 낫네, 저쪽 길보단. 여기 꺾을 때가 문제구나, 여기. 야. 이 길이 여기서 꺾어야 돼. 야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번 돌려야겠네요. 지금 도동 해변을 가고 있습니다. 동생과 우리 킹콩과 셋이 욕지도 아주 구석구석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. 구석구석.
이쪽도 차박할 수 있겠는데. 여기 넓은 주차장도 있네요.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. 여기 방파제에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. 저쪽 방파제에서. 이게 생각보다 없는 사람이에요, 여기. 두 사람밖에 없는데요. 아, 예전보다 많이 바뀌게 많이 바뀌었네. 새로운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. 이것도 새로 생긴 것 같고. 아, 여기는 이렇게 막아놨네. 이쪽도 이렇게. 여기는 차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. 야, 여기 차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, 여기. 그죠? 여기다 차 딱 세우면, 죽이겠는데. 여기 좀 넓어서 여기 차 세워도 되겠는데. 도동해변. 여기 스노클하기 좋겠습니다. 여기 스노클하기. 이야. 보내주네요. 와, 물 깨끗하다. 오, 물고기 많네. 야.